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저희 포도원에 올해 새로 나무 한해 키운 겁니다. 키운 건데, 여기서부터 지금 키웠어요. 여기서부터 저쪽은 형 가지고요. 이쪽은 동생 가지입니다. 형과 동생이 이렇게 확연하게 두께가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열매 가지 두께가 동생은 이렇게 얇게, 형은 굵게. 굵어졌다는 것은 형 쪽의 열매 가지 이파리 숫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예, 두께가 얇다는 것은 동생 가지 쪽의 이파리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포도 농사에서 양쪽으로 가지를 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형과 동생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고 앞에서 나온 그러니까 성장하는 앞 성장이 나가는 앞쪽에 나온 가지가 형쪽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형쪽 가지가 이렇게 저까지. 올한해 키웠는데, 지금 한 5m, 6m 컸습니다. 형쪽 가지가 6m 컸고요. 동생 가지가 4m 컸습니다. 그러면 총 올해 10m 키운 거죠. 올해 열매를 먹지 않고, 한해 키우면 10m를 키운 거예요. 나무를 한 해에 10m를 키워서 내년에 바로 이제, 만땅 수확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길게 키운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 열매 가지를 요 주지를 쓰는 게 아니고, 요 눈을 열매 가지로 쓸 겁니다. 요 두눈 전정. 그러니까, 눈을 2개 전정해서, 내년에 여기 두눈 전정하고, 여기 두눈 전정하죠. 그래서 이걸 측지를 열매 가지로 쓰려고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면 내년에 바로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한나무, 포도나무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평덕으로 머리 위로 나무를 올리셔가지고 머리 위로 올려서 열매가지를 양쪽으로 갈비떼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측지를 받아서 잘 키워야 됩니다. 키울 때 측지의 길이는 요 측지의 길이는 이 측지를 잘 키워야 내년에 요 눈을 가지고 열매를 따거든요. 요 측지의 길이는 1.7m, 1.8m 정도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열매가지를 요걸로 쓰겠죠. 이렇게 해서 나무를 키우시면 되는데, 평덕으로 하게 되면요. 마디와 마디 사이가 좁더라도, 뭐, 좁으면, 너무 좁으면은 2눈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더 좁으면 1눈만 받아도 되고, 이렇게 나무를 키우는 건데, 평덕으로 하게 되면요. 첫 해부터 나무를 이렇게 왕성한 나무로 키울 수가 있어서, 한해 수확을 포기하고 한번더 키우면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가 잘 크면 한해 포기하고 그 다음 한해더 나무를 키울 필요는 없죠. 수확하면서 키워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강포도 농법으로 키우는 나무는 다 머리 위로, 포도나무를 머리 위로 올려서 주지도 머리 위에 있고요. 측지도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와 측지가 같은 높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앞으로 연장이 잘 돼서 크는 겁니다. 이게 1년 만에 키운 건데, 이게 키운 거라 지금 믿기지 않죠. 자, 여기 보시면, 측지를 뉘었잖아요. 앞으로 뉘었어요. 같은 위치죠. 자, 주지 연장지도 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주지 연장지가 앞으로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웨이크만식은, 주지 연장지는 아래쪽에 있고, 측지는 위에 있잖아요. V자로 이렇게 V자를 이루게 되면, 주지 연장지는 밑에 있고, 측지는 위에 있잖아요. 나무는 정부세성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웨이크만식은 주지 연장이 안 돼서, 열매가지를 더 많이 확보해서 나무를 키우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게 수세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으면, 평덕으로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집집마다 우물가에 포도나무 하나씩 있었죠. 그 포도나무가 웨이크만식이 아니라, 머리 위로 다 올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포도 잘 달려서 많이 따먹었잖아요.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수명이 뭐 7, 8년 됐다고 자르라고 다시 심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포도나무 수명은 100년 이상 가는 거예요.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자, 나무 한번 보실까요? 저 옆에 나무인데, 옆에 나무 보세요. 저렇게 두껍습니다. 지금 48mm하고 비교해 봐도 얼마나 두꺼운지 알겠죠? 이렇게 큰 두꺼운 나무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나무예요. 지금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27년 된 나무인데, 제 손이니까 보세요. 이렇게 큰 나무예요. 이렇게 큰 나무를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나무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무가 26m인데 올해 27년 된 나무입니다. 이게 27년 된 나무인데 이렇게 해서 열매를 달고 있어요. 포도나무 수명은 100년 이상 가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저희 포도원에 이렇게 풀을 키웁니다. 풀을 키우는데 풀을 키워서 풀로 퇴비 삼아서 농사 짓는다고 했죠. 풀 키워서 농사 짓는데 풀이 퇴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풀이 양분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시죠? 풀은 땅에서 양분 하나 먹고 햇빛 에너지 받아서 다시 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 생각하면 되죠. 그런 밭을 제가 풀을 올해로 29년째 키우고 있으니까 진짜 완벽한 땅이 된 거죠. 그 완벽한 땅에서 나오는 이 맛있는 포도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꿀이 박혔죠. 이런 포도를 생산하는 포도원이 영광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농사는요 자기 아들에 물려도 돼요. 왜냐면 농사가 힘들지 않고 수익이 되면 아들들이 와서 하려고 하겠죠. 그런 농사가 되려면 정말 이렇게 고생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농사가 되면 좋겠죠. 우리나라 포도 산업이 지금 이제 샤인이 아주 위기에 봉착해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평덕으로 올리면 해결됩니다.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면 같은 면적에서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면 한쪽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나가는 방법도 아주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샤인 값이 농론하려면 여러분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샤인이 있긴 한데 샤인보다 워낙 맛있는 포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샤인은 새나무 있어요. 새나무 있는데 새나무 다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잘라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다른 맛있는 포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샤인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문제는 그런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잘 배우셔서 하시면 되겠죠. 블랙사파이어 같은 경우도 좋은 품종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품질이 안 좋은 포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거 찾아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의 포도 품종은요 6,000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종이 넘는 포도 중에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포도는 몇 종이 있습니까? 정말 다양한 포도들이 전 세계에 재배되어 있으니까 그런 포도들을 관심 가지고 해보시면 경쟁력 있는 포도 산업을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잖아요. 잘 한번 해보시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포도원에 이렇게 멋진 포도 재배하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